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저는 제로킹 유곡점 같이 김범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저도 뭐 헬스나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기구 운동도 많이 해봤는데 일단 내 몸 운동은 내 몸을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재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될 때 그런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운동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아 뭐 물구나무서기나 철봉, 턱걸이 이런 동작들만 생각하고 저는 말 그대로 내 몸이 그냥 내 몸 가지고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달리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기술이 있는 건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덤블링 이런 것도 하고요. 마법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꼭 턱걸이나 부쩍 이런 데 너무 한정되지 않고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방향 잘 몸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높은 동작 중에는 일단은 거꾸로 서는 물구나무 서기에서 하는 동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봉에서 하는 동작들 예를 들면 뭐 철봉에서 하는 동작들은 일단 프론트 레버가 아마 가장 힘들지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풀업이 아닌 뭐 아처 풀업을 타임라이트 하는 거, 그 다음에 멋으로 이런 동작들, 그리고 바닥에서 하는 동작들 중에서는 물구나무 서기에서 푸시업, 그리고 90도 푸시업, 그 다음에 벤트암 플란체, 플란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제가 해본 동작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플란체가 일단은 어깨나 이런 바닥을 미는 동작인데 플란체도 푸시업도 미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닥에서 몸을 다 띄우고 손으로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게중심이 물구나무 서기처럼 세로로 기둥처럼 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가로로 누워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죠. 일단은 제 생각에 맨몸 운동을 하려면은 일단은 관절이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릎, 뭐 허리, 뭐 기타, 팔꿈치, 어깨, 뭐 모든 관절들 있잖아요. 이런 관절들이 일단 안정성이 잡혀야 돼요. 안정성을 잡으려면은 이제 속에 있는 좀 작은 근육들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 플랭크라든지 이런 버티기 동작들도 충분히 잘 되어야 돼요. 네, 관절의 안정성, 그리고 또 이런 감각적인 밸런스 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육 크기나 근육의 힘보다는 그 전에 일단은 뭐, 인대나 관절의 안정성. 이게 근력,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근력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근육의 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근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근육이 움직이려면 뼈도 움직여야 되고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명령하는 신경도 잘 이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력이라는 단어가 그냥 어떠한 뭐 저항이나 아니면 뭐 무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민다. 근데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다 근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부 저항에 대해서 내 신체 내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이제 힘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힘이 아닌 내가 어떠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 몸을 컨트롤하고 거기에 저항을 이겨내는 힘.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이제 앞선 선행되어야 할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푸시업을 잘 하려면 일단 푸시업은 잘 밀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밀고 버티는 힘부터 있어야죠. 급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싶고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무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절이나 뭐 근육들이 성장할 만큼 기본적인 동작들을 하고 밸런스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다 됐을 때 다음 동작을 또 도전하고 그 난이도를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푸시업을 하는데도 손목이 아파요. 근데 푸시업 하는데 손목이 아프신 분이 무리하게 물구나무 서기 도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죠.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 하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동작을 버텨준다 이런 거를 좀 느끼면서 아시는 분들은 그 범위 이상 무리하게 도전을 하지 않는 이상 잘 다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플란체를 하고 싶어요. 플란체를 하고 싶은데 플란체를 버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깨 힘이 있다고 쳐요. 어깨 힘이 있어서 난 플란체를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손목이 약하면은 손목이 이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가 약한 부분, 손목이라든지 이런 관절을 충분히 강화를 시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는데 내가 내려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무릎이 자꾸 흔들리고 허리가 자꾸 휘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밸런스 능력이 높을 수 있죠. 관절이나 코어 이런 부분에 안정성이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도 결국엔 흔들리면은 내가 스쿼트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흔들리는 이제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어떤 좀 높은 난이도나 이런 동작들 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인 푸시업부터 정확하게 하고 충분히 지구력도 늘어지고 관절도 튼튼해지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신체가 발달되고 발전되는 과정이 되게 느려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꾸준함에서 오는 약간 이제 힘듦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소개하시는 분이 많고 일단은 내 몸을 잘 쓰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푸시업도 너무 가슴이 근육이나 어깨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더 세게 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코어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손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철봉 같은 경우에도 턱걸이도 내가 횟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냥 턱만 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더 잘 당겨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몸 전체적으로 힘을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상이 안 와요.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범위인지도 알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말한 관절의 안정성이나 밸런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서 버티는 동작들 때 예를 들면 플랭크 예를 들어볼게요. 플랭크도 엎드려서 바닥을 세게 밀어야 돼요. 밀면서 몸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깨, 그리고 배, 허벅지, 발목 힘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력, 그러니까 중력에 내 몸무게가 지금 중력을 저항을 받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내가 이겨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기르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이 아마 제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내가 얼마나 잘 하는 거는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